2월 27일 연중 제8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미사 지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미사로 김예진 소피아 임교선 마리아의 영육간의 건강과 딸 김예진 소피아의 취업을 위해서 김광래 대관 안드레아와 김경은 마리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유진 카타리나의 영육간의 건강과 취업을 위하여 김민수 베드로의 영육간의 건강과 나쁜 악습들을 끊어버리기를 바라면서 이재현 대관 안드레아 이재민 가브리엘 감사미사 드리고요. 김후레의 아기 안나의 코로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김민서 라파엘라 연용숙 빅토리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한혜리 비비안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연미사로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김동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신재식 요셉 서소생 루시아 양창문 세례자 요한 영육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주미경 글라라 황영우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박건희 갈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원혁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최요섭 요셉 원옥래 세실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맹영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유태준 젤뚜르다 수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희열 젬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정기창 마테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송남순 바오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옹기장이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의인은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멍이가 눈멍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와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었죠? 예, 지난주 거는 잘 까먹잖아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복음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여라. 네, 오늘은 그럼 어떤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먼 인도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또 들보, 눈 속에 들보가 들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속으로 좀 뜨끔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다른 이의 눈먼 인도자나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고 성찰하게 하는 따끔한 일침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의 말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설마 우리 자신이나 잘하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집회서 말씀이 봉독되는데요. 집회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옹기장이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1독서 말씀처럼 옹기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다름은 대화에서 수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결국 서로 사랑하는 대화 안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 독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대한 지적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대화 안에서 우리는 서로 좋은 나무가 되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대화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에게 사랑으로 선한 것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것을 마음으로부터 해서 나와서 입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형제들과 사랑의 대화를 합시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묵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가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돌보시어 먼저 저희 눈 속에 티를 빼낼 수 있는 겸손과 용기로 선한 것만 내놓는 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바른 마음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바르게 구별하며 사회적 우애와 공동선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담대히 해나가려는 자녀들의 청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멍과
지며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께 봉헌할 예물을 마련해 주시고 이 예물을 저희 정성으로 받아주시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제사를 저희 공로로 여기시고 더 많은 상급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성체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주시는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분들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중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하려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